자, 확산되어야 할 복음,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출발 초창기부터 세계화를 지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출발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친척들 가운데 필요하고,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방 모든 민족의 가슴마다 여러분, 이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생각해볼 주제는 하나님은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걸 알기에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후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시대 속에서 각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될 만큼 그 위태한 지역인데 그 어두운 땅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더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 전해 준것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들이 값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 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었을 거예요. 아직도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여러분 전락되어 있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게 된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한참 부흥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야,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를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갓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 핍박 또는 박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이 박해가 얼마나 거셌는지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극에 달한 그 당시의 박해 상황에 대해서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박해를 당했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 1,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야,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뭘 만난 겁니까?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크나큰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걱정스러운데. 야,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는데,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그냥 쫓겨가서 숨어 있기만 한게 아니에요. 흩어졌지만,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들의 가슴에는 불이 붙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불이 붙은 겁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겁니다. 비록 흩어졌지만 그들은 숨죽이고 있지 않았어요. 곳곳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 않고
크나큰 고난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맛있는 건 나눠먹고 즐거워하며 자기들끼리만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확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되는 반에 그 교육시가 막 늘어나는 반에 뭐 흩어져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박해가 찾아오고 고난이 고난의 그 파고가 높아지고 하면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흩어져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여러 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저 갈릴리 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 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봤더니 저기 북쪽에 안디옥 지역까지 오늘날의 터키 땅에 있는 그 안디옥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돼서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지더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셨으면 아주 지독한 핍박자, 이 박해자까지도 거꾸로 들여서 전도자로 만들어버리십니다. 누구의 사건입니까? 바로 사울의 이야기죠. 사울의 이야기. 이 사람이 여러분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내는가 하면은요. 나중에 9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그 다음 장이 9장이잖아요. 9장에 가보면은 사울이 저 다메섹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청해가지고 그들을 붙잡아두어 좋다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 공문을 손에 쥐고 다메섹까지 올라가는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붙들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사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예수 믿는 우리는 훨씬 열심히 못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히려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거꾸로 지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낸 거예요. 예? 다른 종교에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요. 그때부터도 아, 열심을 냅니다. 예? 열심을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능히 완전하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핍박자를 변하여 전도자로 막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가족 가운데 친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에는 놀랍게 바뀐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술사 시몬이에요. 예, 마술사 시몬. 그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마술을 행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놀래켜서 그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열심히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성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마술사가 누굽니까? 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가 사람들을 많이 놀래켜줬는데 자기가 행했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가지고 역사하시는 걸 능력을 보니까 우와 이건 뭐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박해자도 변하여서 전도자로 만드십니까? 왜 마술사도 거꾸로 뜨려서 그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이 복음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보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택한 백성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도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흘러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의 중요한 일, 그것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한 심령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셔야 될 그 백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는 복음을 곳곳에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제목이 뭐예요? 믿는 자는 복음을 곳곳에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복음을 곳곳에 전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기를 진정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손 놓고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요. 무관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수와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자는 모두가 선교지입니다. 예수 이미 믿고 주님을 영접한 인생은 누구라도 선교사입니다. 해외에만 선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모두는 다 여러분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루살렘으로 멀리 북쪽에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술사의 시몬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옛 블레셋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서쪽 가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그 가는 길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도 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남쪽으로도 가고 동해번 쪽 서해번 쪽 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일곱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6장에서 일곱 집사님이 뽑혀졌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8장에 또 다른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이 빌립 집사님이 동분서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색적인 복음을 들고 저 원색적인 복음을 들고 동분서주하는 그들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참 우리가 이 복음을 갖다가 받을 때 원색적인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땐 그야말로 원색적인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액면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전보가 날아왔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 그 당시에 40대인데 벌써 돌아가실 연세가 아닌데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얼마나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버지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생인 제가 이제 갓 예수를 믿었으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에게는까지는 아직 전도가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실 것이 분명한데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기차관 안에서 계속 우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 학생이 저렇게 울까 놀랬을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와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러면 지옥 갈 터인데 어찌하면 좋아요.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차 안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요? 원색적인 복음을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걸 확실히 믿었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옥 가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는데 이야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깨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74세까지 사신 동안에 한 30여 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10대 후반에 예수 믿었고 이제 20대 초반에 제가 간곡하게 저희 아버지한테 전도를 해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제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믿은 지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됐을 때 우리 가정에 제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그 할아버지가 6대 독자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뒤에 삼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가운데 그 뭡니까? 장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것도 장자고. 그러니까 참 이 장손의 가정에서 이 제사를 끊는다는 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그 핵심적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져 가는데 참 그걸 갖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은요. 그거는 원색적인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지도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그럽니다. 믿지도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라고 역으로 갔다가 올라갑니다. 첫 출발점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해줘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져야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출발점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밑에서 내려갔더니 빌립 집사가 이번에는 저 광야 지방에 가서 가사로 가는 길에 그 광야 지방에 가서 사람을 한 사람 만나는데 에디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이 다가갑니다. 자, 그 다가가 봤더니 그가 수레에 앉아가지고 달리는 수레에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가봤더니 성경이 무슨 부분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전 성경에 보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게 묻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고난당하는 종은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건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바로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에게 잘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재촉하지요. 내가 더 이상 미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기 마침 물이 있으니 내가 내려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자청해서 세례받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을 때는요. 여러분 그 빌립 집사님이 집사인데도 그 당시에는 일꾼이 부족하니까 집사님인데도 세례를 줬고 특이한 경우죠. 그 다음에 요즘처럼 학습을 갖다 6개월 거치고 또 6개월 있다가 기다려보세요. 에디오피아 갔다가 6개월 기다려보세요. 제가 6개월 후에 가서 죽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곧바로 예수님 영접한 그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의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을 품고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결국은 에디오피아 기독교에 소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 그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갔던 곳 중에 하나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야드바셈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희생을 당했던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죽음을 갖다 기념하는 길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명단이 600만이나 되니까 얼마나 수가 많았던지요. 그 책을 갖다가 이렇게 진열을 내는데 엄청나게 책의 권수가 많았어요. 제가 세워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광인이 돼버리 미치광이가 돼버리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갔던 곳은 어딘고 하면은 바로 유명한 영화 여러분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갔었어요. 시온산성이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바로 시온산. 거기서 비교적 마가의 다락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의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은 평범해요. 딴 주변의 사람들하고 그냥 또 동일한 크기의 무덤인데 그한 사람 때문에 1,100명의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군수공장에 빼돌리면서 그 돈을 써가지고 저 독일군 군인들 높은 사람들에게 돈을 써가면서 사람을 빼돌리고 빼돌리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리스트가 작성된 사람들이 약 1,100여 명이에요. 그 1,100여 명의 사람을 살려내요. 그러면서도 그는 여러분 유대인 대표가 그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념 반지를 들고 왔을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지만 내가 끼고 평소 끼고 있던 반지만 팔았어도 두 사람은 더 살려냈을 텐데. 내가 타고 다니던 자가용만 팔았어도 내가 열 사람은 더 살려냈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지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1,100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1,100명이 지금 몇 명이 됐겠습니까? 6천여 명이 됐대. 1,100명 살려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6천여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는 히틀러처럼 사람 죽게 만드는 사람은 물론 단연코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 오스카 신들러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 지옥 갈 인생을 건져낸다는 것, 죄로 인해서 영 죽었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살려내서 구원해낸다는 것, 그 개인에게도 엄청난 큰 선물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최고의 칭찬거리입니다. 최고의 상급의 대상인 거예요. 많은 영혼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을 건져내고 살리는 그 전도의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몇번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좀 마음에 참 부담이 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꾸준히 복음을 전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가 기쁨으로 복음을 받게 되어져서 우리도 한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도 한 생명을 건져내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멋지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월드 CBS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모교회 장려일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개국 60주년을 앞두고 새 사옥 건축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려고 합니다. 40년 된 낡은 건물을 전면 개조해서 첨단 방송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새로운 사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CBS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 선교에 힘써왔고 이단과 싸우는 사역에도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대구 CBS 사옥이 멋지게 건축되어서 선교의 사명과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건축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대구 전화 426국에 800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